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2019 SKT5JX 프로농구 고양 오리온 오리온스와 전주 KCC 이지스의 6강 플레이오프 3차전 경기 보내드리겠습니다. 도움 말씀의 정태균의 설연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양 오리온은 박재현, 허일영, 이승현, 머너와 최진수가 나서게 됩니다. 경기 나서는 KCC입니다. 이현민, 송교찬, 브라운과 하승진, 이전현이 나서게 되는데 1쿼터 출발합니다. 이현민, 박재현의 앞선 대결도 볼만하고요. 네, 그렇죠. 하승진 득점. KCC는 이런 포스트에서의 하승진을 잘 활용을 해야 돼요. 네, 이정현, 자 최진수가 준비합니다. 오늘도 매치가 됐죠. 네, 스크린 요청했고요. 브라운의 볼트인. 그리고 하승진. 자, 먼로 네, 위에서 걸고 있어요, 공이. 네, 이 볼이 네, 하승진 선수에 들어갔는데 송교찬까지 패스가 잘 이루어졌죠. 네, 먼로가 뱀쇼스입니다. 먼로 뛰어 있습니다. 네, 안 던지네요. 그렇죠. 앞으로 쳤는데 직접 다시 잡았고요. 에버사인 상태에서도 점점 하이포스트에서 끌고들어간 걸 제일 무섭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성교창이 스텝에 빠져나오면서 포인트 네. 올립니다. 이정현 넘어왔고요. 브라운 줍니다. 에버사인 점. 네. 결국 빼내는 오리온. 먼로, 먼로가 직접. 그런 앞에 하승진이 있었습니다. 하승진의 높이가 때문에 이현민, 박재현의 스틸시도 차단했고 결정합니다. 1대1입니다. 브랜든 브라운 앞에 이승현 놓고 버텨주는 이승현. 브라운 어떻게든 했는데요. 아, 이승현 선수가 밀리질 않아요. 탑에서 최진수 앞에 신명호. 아, 잘 들어왔어요. 4분 남아있습니다. 1쿼터 송교찬, 브라운 쪽으로. 브라운 거쳐갑니다. 오리온, 머노 안으로 들어가서 점퍼 성공합니다. 오리온은 지금 머노 외에는 2득점 허일영 전부거든요. 이번에도 머노 쪽으로 범위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득점 10득점 가운데 네. 머노가 8득점입니다. 그렇죠. 이정현 들어가다 다시 몸 동작 바꿔서 득점합니다. 마커스 핀 이정현, 최진수가 따라갔는데 빠릅니다. 이정현 그리고 득점. 아, 이게 들어가네요. 위치 확보했고요. 이승현 완전히 하승진을 제쳤어요. 하승진 선수가 쫓아 나오다 보니까요. 아 지금 이승현 지금 네, 못 잡고 있습니다. 네. 히니 그리고 야투 가져갔는데 박상훈이 나온다는 네. 상황에서 오늘 경기 지금 발목이 아니라 허벅지 네. 뒤쪽이에요. 자 일단 오리온 입장에서 큰 변수가 생겼고 최승우 됩니다. 네, 찬스죠. 최승우 두 점 들어갑니다. 들어갔어요. 브라운 선수 나가 있는 상황에서 점수 조금씩 내주고 있는 KCC인데 송교창과 하승진의 파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에코의 볼 흘립니다. 네, 흘렸어요. 파울 아니고요. 이정현 킨에게 그리고 킨의 득점. 함추드 박상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박상호 점 성공. 그렇게 불을 뿜던 외곽 슛이 안 들어가는 상황. 킨입니다. 더블 클러치. 점점 마치 이렇게 에코의 선수가 일단 놓쳤는데 뒤에서 메꿔주지도 못했어요. 최진수 최진수가 던집니다. 찬스에서 최진수의 득점이 좋은 대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록도 보이지만 두 점 슛은 뭐 두 팀 큰 차이 없습니다. 이정현을 놓쳤어요. 최진수 일단 돌파해서 먼로 이럴 때 리바운이 돼야 되죠. 리바운이 안 됐어요. 키니 질주하면서 직접 변화 블록. 공격권은 오리온입니다. 최진수의 수비가 아주 좋았습니다. 먼로입니다. 1대1에서 이건 못 봤죠? 100점 브라운 브라운이 다운원을 득점까지 다운원을 커브하면서 마무리를 브라운 선수가 해결을 했는데요. 네. 전혀 생각지 못하게 지금 외곽 난초로 오리온이 경기를 풀어가고 있는 상황. 먼로와 승진 스피드로 득점점 마치 하승진 마울입니다.
오늘은 마루 선수가 외곽보다는 인사이드에서 공격을 좀 많이 해주고 있네요. 하승진하고 이승현은 엄청난 자리 싸움입니다. 지금 이런 승진 그런 거죠. 마루 완전히 브라운을 채쳤습니다. 넉점 차. 브라운 탑에서 석점 들어갑니다. 들어가네요. 키니 잡고 미드레인지 들어갑니다. 에코 연돌파 그리고 브라운 앞에 놓고 좀 무리했습니다. 키니 아울렛 패스를 넣어주죠. 최승훈 받았습니다. 안 들어갔죠. 이것을 김재창이 잘 따라갔는데 이정현 넣어주고요. 브라운 페인트 존 좀 들어가네요. 최진수 지금 가르치는데 이정현이 지도해봤습니다. 최진수 득점 안 나왔고 허희령 득점을 정하지. 최진수 선수가 허희령 선수에게 쳤었어야죠. 직접 해결을 하려고 했던 것을 놓쳤죠. 에코이언 돌파했습니다. 하승진 앞에 놓고 박상호 풋백 맞춥니다. 그런 건 아니죠. 그리고 브라운 이정현 발 맞춰서 석점 들어갔습니다. 이정현도 성공률이 그렇게 좋지 않네요. 성교창 득점 이렇게 중심을 가져올 수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KCC 브라운 놓쳤습니다만 오리온도 실수를 하는군요. 골밑까지 들어가 있는 브라운 그리고 하승진 브라운 최진수 하승진을 막았어요. 야 이것은 참 큰 블락이 나왔네요. 너 패스 그리고 박상호 이정현 선수가 놓쳤죠. 박상호의 커팅을 이정현 선수 놓쳤습니다. 네. 야, 최진수가 블락 머신 오늘 역할을 하는데요. 여기서 빠진 것을 늦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최진수 선수가 야. 이것을 하승진이 올라가는 것을 락을 하네요. 키니구요 들어갑니다. 7초 최진수 박재현 4점 철석 오늘 오리온의 첫 번째 석점은 박재현이 넣어줍니다. 박재현 앞에 브라운이 있죠. 번호 미드레이지에서 들어갑니다. 7개 중에 하나 KCC 박상호 놓칩니다. 지금도 에코이언 박상호로 연결이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브라운에게 뛰어졌고 키니 득점합니다. 에코이언 올라칩니다. 에코이언에게서 또 실수가 나오면서 자 키니 쉽게 득점했습니다. 김병선이고요. 허희령입니다. 허희령 백슛 브라운 네 잘 봤어요. 브라운 선수가 들어온 것을 김 선수가 봤어요. 김강선 선점 들어갑니다. 번호 선점 들어갑니다. 다른 번호 네 턱을 막 흔들었어요. 뭐 3차전에서도 기대를 하고 있어요. 네, 걸렸어요. 익혔어요. 허희령이 직접 나옵니다. 그리고 서점 잘했어요. 김광선 선판타의 스타 김광선입니다. 코너에서 또 자신 있게 올라갔어요. 딴때 갔었으면 김광선 선수가 조금 주춤하거든요. 네, 바로 3점프 하나 들어간 다음에 찬스이기 때문에 네. 자신 있게 갔습니다. 그러면 브라운의 이제 1대1 이런 네 브라운 아이게 들어가지 않고 그러나 송교창이 있습니다. 오늘 골밑에서 큰 역할을 하는 게 송교창 마커스캔 들어갑니다. 4초 최진수 2점 들어가지 않습니다만 먼루 리바운드 리바운드 중에 이거 걸렸어요. 김강성의 패스 끊겼습니다. 네. 브라운 성창용 켄과 브라운 득점합니다. 바로 올라갔었죠. 최진수 페이크도 동작 그리고 먼루 골밑 놓치지 않죠. 회전 이정현 이정현 들어가셨습니다. 바로 역습으로 가야죠. 박재현 넘어옵니다. 김강선 있고 김강선 득점 김강선 3쿼터에서 10득점 에코이언 돌파하다가 맥주 성공 4쿼터 오리온의 공격입니다.
머너. 버스터 하다가 허이룡 역전했죠. 오리온이 66대 65로 앞서갑니다. 아, 뒤에서 놓쳤네요. 최진수 잡을 때 이것은 볼로 칩니다. 붙어있는 상황이라 패스가 안 좋았는데요. 성교창 해결합니다. 지금도 그 뒤쪽으로 그리고 이현민이 패스를 하자 머노 들어가 봤습니다. 박재현 최진수 해결합니다. 성교창 브라운 쪽으로 브라운 들어가는데요. 다시 한번 밀어넣기 허일영 석점 맞습니다. 네, 브라운 네, 옆으로 이거 차기 허일영 걸렸어요. 허일영이 직접 레이업 역전. 공교창 선수에게 패스가 들어간 것을 수비에 허일영이 인터셉을 해냈습니다. 성교창 3점 철석! 이것을 놔뒀네요. 성교창의 3점으로 다시 KCC 리드. 박재현 안으로 최승국이 플랫슛 브라운 걸리네요. 사쿼터 너무 팽팽했었나요? 송교창이 도전 맺자 도망가는 수치네요. 이정현 이정현 페네트레이션 브랜드 브라운 6점차 리드. 이런 게 무서운 거죠. 4쿼터 중반에 KCC가 이정현 브라운 호흡을 한 번 더 맞췄습니다. 네. 먼로가 있었음에도 팔로우 덩크를 성공시켰던 브랜드 브라운. 네, 지역방어예요. 오리온은 투수리 지역방어 계속 치고 있어요. 이정현이 성교창에게 그리고 이현민 석점 들어갑니다. 네, 깨끗하네요. 이현민 성교창 골라칩니다. 네. 네코인 최승우 허일영 석점 들어갑니다. 네, 중요한 거죠. 최진수 앞에 놓고 공을 띄웠습니다만 오리오 에코이어 최승욱 석점 들어갑니다. 6점 차 에코이어 따라갑니다만 사이드에 최승욱 공격 시간 8초 성교창 3오버 그리고 성교창 득점. 시간 다 쓰면서 득점 성공했어요. 그렇죠. KCC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시간을 다 써가면서 공격을 해서 넣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송기철 선수가 아주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에코이언 또 갔죠? 에코이언 석점. 들어왔어요. 택점은 거리에서 성공했어요. 에코이언 석점으로 이제는 석점차. 네. 40초 남은 시점에서. 파울하면 안 돼요. 성교창 막힙니다. 최진수의 파울. 네. 자유투 2개. 자, 성교창 오늘 자유투가 4개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놓지 않았었고. 지금 불안했습니다. 네, 좀 불안했어요. KCC는 지금 팀 파워에 걸려있어요. 두 번째 자유투도 안 들어갔고 이때 브라운이 공을 잡습니다. 그리고 자유투 2개 주는 파울. 이승현이 있었더라면. 네. 그래서 박스아웃이 지금 제대로 안 됐어요. 이게 안 되나요? 아니 자유투가 연속 지금 3개 실패입니다. 네. 네. 오리온은 큰 공격으로 해야 되겠죠? 두 번째 들어가고 넉점차 33.3초 박상훈 줄 것 있죠? 파울을 보냅니다! 박상훈과 석점 라인 자유투 2개입니다. 네. 투샷입니다. 일단은 4점 차이기 때문에요. 하나를 놓고 하나를 좀 리바운드 오펜스 리바운드를 잡아서 3점 그런 방법으로 갈 수도 있어요. 자유투 두 번째 모두 넣었습니다. 2점 차 20.7초 이렇게 되면 KCC의 공격을 빠르게 끊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걸렸어요. 걸렸잖아요. 최진수가 볼을 놓쳤는데 공격권 살아있는 오리온입니다. 이것이 최진수가 마무리가 됐으면은 네. 이게 뭐죠? 압박이 일단 한번 통했습니다. 최진수 잡았습니다. 13초 맞고 최진수 밖으로 뺍니다. 박상호 반대편 허일영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펌! 이게 안 들어가네요. 브라운이 잡았고 파울 얻어냈습니다. 네, 찬스는 왔는데 4.7초
시간은 KCC의 편입니다. 네. 네, 타임이 없어요. 작전 타임이 없습니다. 네. 자, 4.7초입니다. 모든 것을 걸어야 되는 상황. 오리온, 최승우, 빼고 박상호. 1초 볼로 쳤어요. 마지막 슛 기회가 없습니다. KCC 3차전을 잡습니다. 아, 대단한 승부가 또 이루어지는가 싶었는데 결국은 KCC가 리드를 지켜내면서 90대 87 최종 스코어로 승리를 거뒀습니다.